네, 안녕하십니까. 같이 건축계획을 공부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건축계획에서 OT고요. OT에 대한 내용은 출제 기준하고, 그다음에 건축에 대한 개요를 볼 거고요. 세 번째는 건축계획 사례, 실례죠. 실례를 한번 보면서 어떻게 건축계획을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공부하면 어려운 과목은 아닙니다. 건축계획이라는 과목은요. 쉽고, 그다음에 공부할 내용은 대신에 많아요. 쉽고, 이해하기 편하다라는 거. 자, 우선 출제 기준을 보기로 할게요. 출제 기준이고요. 출제 기준에서 보면은 첫 번째는 원론이 있어요. 건축 계획 원론이 있고요. 두 번째 파트로는 각론이 있어서 각각의 건축물에 대한 계획 사항들 이렇게 나눠집니다.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지고요. 그렇게 항목을 나눈 상태에서 원론에서는 다시 세부 항목으로 또 나눠집니다. 세부 항목 같은 경우에는 계획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대로. 우리가 뭐 원론하면 총론이라고도 하고 책은 대부분 원론이라는 말안 쓰고 총론이라는 말을 씁니다. 총론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대신에 뭐 우리 출제 기준에서 그냥 원론을 쓰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내용들 우리가 뭐 계획에 각각의 건축물에 대한 계획 사항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어떤 것을 이해하고 계획을 할 것인가라는 원론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계획 일반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속에서는 계획에 대한 정의. 뭐 건축 계획은 이거죠. 내가 무엇인가 하고자 할 때, 당장 실행은 안 해요. 근데 이것을 해보겠다. 자, 언제, 어느 때, 어떤 내용을 준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울 겁니다. 뭐 일정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요. 공부하는 내용에 대한 계획도 세울 수가 있겠죠. 이렇게 건축 계획 같은 경우에도 건축물을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건축 계획을 적용시켜서 해야 될 것인가라는 정의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영역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건축 계획의 정의가 무엇이냐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포함된 게몇 가지가 있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계획 일반에서 두 번째는 건축 계획 과정이죠. 실제로는 계획 일반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계획을 해나가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무작정 하는 거는 아니에요. 내가 주택을 계획을 하고자 할때 주택을 계획을 한다면은 뭐 부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 부지를 놓고 부지를 판단을 해볼 겁니다. 어떻게 계획을 하는 것이 좋은지. 그다음에 1층으로 지을 건가, 2층으로 지을 건가.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건 아니에요. 즉 건축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건축주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죠. 건축주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내가 계획을 해야 될 것이고 요구사항을 무조건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인 내용도 또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또 계획적인 사항, 세부적인 내용들도 또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 다양한 것들을 자료 수집을 하고요. 그런 수집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어떠한 설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하는 것이 우리 계획 과목이에요, 바로. 그래서 계획 과정은 좀 주의해 보기로 할 것이고요. 다음 두 번째 파트로는 세부 항목으로는요, 건축사가 있어요. 건축 역사예요. 건축 역사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학습에서 할 때는 이제 추후에 맨 마지막 단계에 배울 겁니다. 이때 한국 건축사에 대한 부분과 서양 건축사에 대한 부분은 각각 한 문제씩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통틀어서 한 문제 나올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되게 한 문제씩은 바라다 봐야 됩니다. 내용은 굉장히 많아요. 건축 역사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건축 계획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거라기보다는 별도의 분야이기도 하죠. 근데 별도의 분야이지만은 이 계획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할 내용이 많더라라는 거. 자, 우리 같이 공부하다가 보면은 풀어갈 내용들이 상당히 줄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파트로는 설계의 이해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뭐 이런 것들 도면에 대한 문제 나오고 했는데 요 근래에서는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뭐 A4 용지, A3 용지가 얼마 크기냐 이런 너무 좀 적합한 수준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그려가는 과정을 이 있어야 되겠죠. 계획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가는 것이 건축 설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공학 전공을 한 분들은 설계를 잘 하지 않지만 그래도 공학 설계를 합니다. 설계하는 사람들은 다알수 있어요. 뭐 도면의 이해라든가 뭐 표현 방법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자, 원론 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세 파트가 있어요. 계획 일반적인 내용과 그다음에 건축 역사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 설계에 대한 부분 요세 파트로 나눠진다. 대신에 중요한 파트는 일반적인 또는 총론에서 나올 수 있는 계획 과정과 역사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자, 이게 이제 원론 파트예요. 원론 파트고. 두 번째는 각종 건축물이 건축 계획에 대해서 각론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건축물에 대한 계획 이론에서 각론이라고도 하고요. 각종 건축물의 계획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자, 세부 항목으로는 주거 건축 계획부터 기타 건축물까지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주거 건축,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생활하는 그런 건축이고요. 주택이다, 마찬가지죠. 상업적인 건축물도 있습니다. 뭐 상업적인 건축물인데 업무와 상업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업무적인 것과 상업적인 것들.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업무적인 것과 상점 같은 것이라는 거, 백화점은 상업적인 기능을 다 포함하고 있겠죠. 그냥 통틀어서 상업 건축 계획.
이거 우리 공부할 때는 별도로 업무시설과 상업시설로 나누게 되고요. 업무시설 안에는 사무소 건축이라든가 은행이 들어가고, 상업건축 안에는 상점이라든가 백화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공문화건축이 있어요. 공공성을 띈 그런 건축물 중에 문화, 특히 문화에 관련된 건축이 많죠. 중요도로 본다면은 이 중에서는 1, 2, 3 그냥 세 번째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 그다음, 그다음 이렇게. 문화건축 같은 경우에는 극장이라든가 영화관이 대표적이겠죠. 그다음에 미술관, 즉 전시관이라든가 박물관. 근데 문제 박물관에서 나오지는 잘 않습니다. 되게 전시관 또는 전시실. 대부분의 문제는 전시실에 관한 이렇게 아마 조건이 주어질 겁니다. 다음 세 번째는 도서관이 또 있네요. 다음 네 번째 크게는 기타 건축물로서 우리가 병원이라든가 공장 이런 주렁주렁 나머지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주거 건축 계획에서는 단독주택이 있어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1인 1가구, 아니, 1가구죠. 1가구. 1세대라든가 뭐 2세대. 어쨌든 하나의 가구 형성이 됐다라든가 또는 하나의 건물로, 단일 건물로 해서 주택의, 그러니까 단독으로 해서 주택의 기능만을 하고자 할 때, 그때 되게 단독주택이라고 하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상가주택에서 아래쪽은 상가, 위쪽에는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렇게 거주를 위한 주택으로 사용하죠. 병용주택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겸용주택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중요한 파트가 될 것이고요. 대부분 우리가 단독주택에 또는 공동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부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뭐, 거실에 생활하고, 그 다음 부엌도 알잖아요. 욕실에도 알고, 욕실문 들어갈 때는 욕실문이 좁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거실은 그래도 주택에서 방 하나 크기를 제일 크다라는 것도 또 알고 있고요. 현관 같은 경우에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실로 바로 가는 거지, 현관으로 와서 침실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진 않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2층으로 계획을 할 때는 아래층에는 거실을 놓고 위쪽에는 침실을 놓는다라든가 이런 것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공부할 내용은 굉장히 많지만은 상당히 손쉽게 공부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유의해두면은. 자, 그 다음에 단지 계획이 있어요. 단지 계획은 상당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이 단지 계획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단독주택 단지도 있고, 공업 단지 또는 공장 단지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말하는 이 단지 계획 같은 경우는 대부분 주택에 대한 단지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단지를 되게 이야기할 겁니다. 소규모로 만들어지게 되면은 타운하우스 같은 물량이 많지 않은, 주택의 세대수가 많지 않은 그런 형태의 집합주택도 있고요. 뭐 10개동, 20개동 돼가지고 500세대, 1000세대, 2000세대, 뭐 3000세대가는 대규모의 단지 계획, 즉 아파트 단지도 있겠죠. 자, 그런 것을 계획을 하기 이전에 어떤 이론적인 사항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단지 계획을 할 것인가라는,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것들이 근린 주구 계획이 들어갈 것이고요. 추후에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도시에 대한 도시의 부분도 건드리게 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단지가 들어갈 때 단지는 도시 내에 들어갈 것이고요. 도시와의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린 도시 계획 분야는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단지를 계획을 하면서 주변, 단지 주변의 도시의 기능과도 좀 부합을 할수 있는 그런 계획이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거기까지 확장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유의할 것은 또 단지 내 교통로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단지 내 교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작은 단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큰 단지로 갈수록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이론적인 사항이라든가 실제 계획을 할때 내용들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상업 건축 같은 경우는 사무소, 그다음에 상점 이외에 은행이라든가 또는 백화점이 있겠죠. 그래서 업무 시설에 사무소와 그다음 은행이 있고요. 사무소라든가 은행은 매번 문제가 나옵니다. 두 문제는 바라봐야 됩니다. 사무소에서 두 문제, 은행에서 한 문제 나올 경우도 있고요. 사무소 하나, 은행 하나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지만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게 사무소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공부할 게 많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많이 나오지만 양쪽으로 볼 때는 많지 않다는 거죠. 위에 것보다 훨씬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상점 같은 경우에도 상점과 백화점이 있을 때 상점에 대한 기능, 우리는 물건 사러 다 가잖아요. 백화점도 가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오히려 사무소보다는 상점이 외울 게 그래도 외울 게 짬짬이 많은데 공부할 때 공부하다 보면은 상점에 간 그런 경험을 바탕 또는 백화점을 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하기가 쉽단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사무소라든가 상점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이런 상업 건축에서 또는 업무시설의 문제는 서비스 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문화건축이라고 했어요. 문화건축엔 대표적으로는 이제 극장이라든가 또는 영화관이 있어요. 영화관. 이 극장과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매번 한 문제씩 나와준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극장이라든가 영화관 나올 때 음향에 대한 문제가 그래도 꽤 자주 나왔는데 요즘은 음향에 관한 문제는 좀 줄어들고요. 계획을 할때 평면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는 극장의 분류 형식에 대한 것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공부하기가
제한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어요.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비해서 굉장히 많은데 제한적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이것도. 그다음 미술관이 있어요. 미술관은 되게 미술관하고 문제를 내는 것보다는 전시관으로 아마 나올 겁니다. 전시관. 기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근데 미술관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 문제는 전시관 또는 전시실의 형식에 대한 뭐 아니면 전시실 계획할 때라든가 또는 전시실의 동선 계획이라든가 이렇게 전시실로 또는 전시관에 관한 내용으로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중요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 매번 나오는 부분이에요. 도서관이 있어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매번 나오기진 않지만은 뭐 1년에 1회차, 2회차, 4회차로 넘어가다 보면은 3회차 중에서 한 번은 꼭 나와준다는 거 적어도 한 번, 한두 번은 꼭 나와줍니다. 자, 도서관, 우리도 공부할 때 도서관 가봤잖아요. 도서관도 공부할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잘만 공부하면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에요. 서비스라는 건 좀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만 하면은 틀리지 않을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기타 건축물로 가면은 병원 있어요, 병원. 우리 또 가봤잖아요, 병원. 그죠? 내가 아파서 갈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 아파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진료를 하러 갔습니다. 진료를 했는데, 좀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검사해서 입원해야 된다. 그럼 입원했다가 수술했어요. 그럼 다시 또 병동부에 있다가 퇴원하면 되잖아요. 그런 시스템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야기되는 몇 가지의 이론사항만 공부해두면 병원도 굉장히 쉽게 공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장 건축도 있습니다. 공장은 진짜 문제가 몇 개 안 돼요. 한 다섯 문제 정도만 잘 알고 있으면은요. 뭐, 레이아웃 방식이라든가, 공장의 지붕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 뭐, 그 다음에 블록화 돼가지고, 집중형으로 되어 있냐, 아니면 분산돼가지고 공장을 분관식으로 나누냐, 이런 문제들과 채광에 관한 문제들, 요 정도만 봐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공장에 관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이것 또한 우리가 잘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도서관이나 병원이나 공장 같은 경우에는 공부할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희망을 갖는 거죠, 이렇게. 자, 학교가 있어요. 학교는 공부할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공부할 내용이 많은 반면에 문제는 한 문제씩만 나옵니다. 대신에 우리도 또 학교 다녔어요. 가면 보니까 다 경험했네요, 그죠? 그래서 건축계획이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대한 운영 방식이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따라서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이 조금 틀립니다. 가리키는 방식이 틀리다라든가 아니면 학교를 어떻게 교육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라는 방식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면서 공부할 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교사동이라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이 교사동인데 그 건물을 어떻게 배치하냐는 배치의 방식이라든가 장단점들, 그다음에 교실을 배치할 때 교실을 어디다가 어떻게 융통성 있게 또는 확장을 고려해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만 잘 이해를 하게 되면은 공부할 내용은 굉장히 많지만은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도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다음 숙박 시설이 있어요. 숙박 시설은 뭐죠? 호텔. 호텔이죠. 여기 뭐 모텔이라든가 여관 이런 문제는 안 나오겠죠. 되게 호텔로서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숙박 시설 계획 중에서 호텔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곳을 고르시오라고 해 놓고 1 2 3 4 4겠죠. 이 호텔 같은 경우에는 도시에 지어지는 호텔도 있고요. 우리가 뭐 이제 여름철이라든가 휴가철이 있잖아요. 휴가철에 관한 리조트 호텔도 있습니다. 콘도 같은 거 예약을 하잖아요. 그런 계획을 할 때 이 사항들이라는 거죠. 이 부분도 많은 내용이지만은 축약을 해서 보면은 실제로 시험 문제는 제한적으로 나옵니다. 이 부분도. 자, 그 다음에 특이한 게 있어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이 있어요. 이제 법률이 있어요. 편의증진 법률이고요. 그 내에 들어가는 내용들 중에서 일부 골라서 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이 부분이 법에 관련돼서 디테일하게 아주 상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주택을 생활하든 아니면 일반 빌딩을 가든 간에 무장애로 해가지고 BF라고 해서 베리어 프리라고 해서 BF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베리어 프리에서 무장애 건축, 장애가 없는 건축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은 이 문제는 나오게 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턱이 있는 것보단 턱이 없는 게 우리는 왔다 갔다 할 때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하나의 무장애 건축이 될 수 있어요. 혹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라면 몸이 불편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몸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계단을 놓는 것보다는 경사로를 만들어주는 것도 이해해 볼 수 있잖아요. 다 우리는 이해했던 거예요. 자, 법률에 관해서 법에 관해서 나올 부분이 있으니까는 그것은 몇 가지만 또 추려서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하면 되겠고요. 기타 건축물에서는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뭐 체육시설에 관한 것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체육시설은 어쩌다가 한 번씩이에요. 뭐 한 5년마다 한 번씩 나올 거예요. 3년마다 한 번씩 나올 거예요. 잘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되게 이제 이 이외에 나온다면은 되게 체육시설에 관련된 것이 나올 수는 있지만은 지극히 드물다라는 거. 그래서 많이 보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 이외에는 또 뒤로 넘어가서 세세하게 내용을 보게 될 겁니다. 파트별로 해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출제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출제 기준에서 나오는 거니까 우리 책을 본다라든가 또는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분류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런 각각의 건축물대로 쭉 나열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기준 자체는 한번 정도 보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파트별로 세부적으로 보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공부를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여기에 적혀 있는 이런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이런 체크리스트만 잘 공부해도 이것만 공부해도요. 사실상 20문제 정도에서 15문제 정도, 16문제 정도는 다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많게는 18문제까지도 들어갑니다. 세세하게 여기서 빠진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은 대부분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의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들을 쭉 한번 훑어볼 거고요. 이 훑어볼 때잘 귀담아 듣고요. 추후에 우리가 쭉 이론 학습을 해 나갈 때에 이것들을 기억을 해 본다면은, 아, 이게 주요 포인트구나. 아주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정리해서 염두에 둬서 정리할 수 있고요. 최종 복습할 때는 여기에 있는 부분만 한번 정도 체크, 깊게 외울 게 아니라 천천히 읽어보는 정도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쭉 한번 보기로 할게요. 자, 원론이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출제 기준에서 항목 중에서 제일 첫 번째 1원론이라는 게 있었고, 2에는 크게 분류된 강론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원론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총론이에요. 되게 원론이라는 개념보다는 총론이라는 거를 많이 씁니다. 총체적인 이론이에요. 총론 중에서, 총론 파트에서 제일 먼저 공부를 해야 될 것은 프로세스예요. 건축의 프로세스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건축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자료를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하고, 다 설계가 끝났으면 건물을 짓고, 그다음에 사용을 하는 그런 게쭉 가는 건축 생산물의 생산 전반에 걸친 그런 프로세스다라는 거죠. 그 안으로 들어올 때는 계획을 결정하는 또 과정이 세부적으로 있어요. 이런 것들이 프로세스다라는 거 아주 중요한 파트가 될 겁니다. 이렇게 건축을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계획을 할 때에는 조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조사 방법론이라는 게 있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뭐 아는 사람한테 물어본다는 건 건축주가 정해져 있으면 그분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고, 만약에 물어볼 사람이 없으면 진짜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어볼 사람이 없으면 책을 찾으면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때 물어볼 때는 제일 편한데, 물어볼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빨리 일 처리해야 될 경우에는 실제로는 책 찾아보면 되겠죠. 또는 인터넷 찾아가지고 문서화된 것을 찾아보면 됩니다. 그렇게 자료를 조사를 해서 내가 계획을 해나가는 과정의 이론적 사항이 바로 계획 조사 방법론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파트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총론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당연히 모듈은 나옵니다. 모듈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MC라는 게 있어요. 모듈은 기준되는 기준치수라고 하고요. MC는 모듈러 코디네이션에서 그런 기준치수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씩 늘렸다 줄였다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키가 똑같지를 않아요. 어른들도 키가 다르기 때문에 책상의 높이라든가 의자의 높이가 일정한 하나의 높이를 정해놓고 거기서 높은 사람들이, 키큰 사람들이 많이 살면 조금 높은 의자, 너는 높은 책상, 그다음에 좀 키가 작은 사람들이 많이 생활할 경우에는 좀 낮은 의자로 낮은 책상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 높이도 있고요. 수평 방향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전화만 받는 사무다라고 할 때는 책상의 폭이 좁아도 되지만은 뭔가 문서를 좀 정리를 해야 될 때는 조금 넓은 책상이 필요합니다. 근데 설계를 해야 될 때는 더 넓은 책상이라든가 책상을 기역자로 꺾어서 배치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건 수평 방향으로 치수를 조정을 해나가면서 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 가구를 넣을 때그 어느 공간에 넣겠다. 그 공간의 크기를 결정할 때는 이미 가구를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치수를 조정해서 나가는데 건축 생산의 전반에 걸쳐가지고 치수를 유기적으로 변환시켜가면서 효율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적용하자는 게 MC예요. Modular Coordination. 이 개념 굉장히 중요하고요. 개념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장단점이 있어요. 이 부분 같이 잘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개념과 장단점은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다음 이제 장애자 건축, 또는 장애인을 위한 건축이라든가 하나 더 포함해 본다면은 노인을 위한 노인. 노인을 위한 노인분들이죠. 주택이면 주택, 복지시설이면 복지시설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포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장애인을 위한 건축이라 장애인들만을 위한 주거, 이렇게 개그를 하진 않고요. 누구나 장애를 가질 수 있잖아요. 내가 어느 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럼 내가 몸이 불편해요. 깁스해서 만약에 이렇게 휠체어라든가 아니면은 목발을 짚고 다닌다면 내가 이미 장애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장애인증을 가졌다는 장애라기보다는 몸이 불편하면 다 장애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건축물에 들어갈 때 어떻게 우리가 설계를 배려를 해줘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장애자인 건축인데, 이 부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많은 부분 공부할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몇 개의 치수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만 보시면 되겠네요. 노인을 위한 건축 같은 경우에는 노인을 위한 주거시설, 집단화되어 있는 복지시설 이런 것들이고요.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줘야 되겠죠. 그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거기에 졸졸졸졸 따라옵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는 동선의 주요 요소가 있어요. 동선 계획은 반드시 나오게 되겠죠. 반드시. 동선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물건이 이동하는 궤적을 뜻합니다. 그 궤적이 너무 복잡하거나 어디로 가다가 보니까 모르겠더라, 잊어버린다라든가 이러면 안 되겠죠. 좀 명쾌하게 가야 되겠죠. 내가 서울에서부터 부산에 가겠다라고 할 때는 고속도로로 쫙 달려가는 게 가장 빠르고 가장 편안합니다. 근데 이것을 고속도로를 거치지 않고 좀 비용을 절약하겠다 그래서 국도로 가겠다. 이리저리 가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사고 위험도 높게 되겠죠. 비용도 오히려 기름값이죠. 유리비도 더 많이 들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 도로보다는 고속도로가 왜 빠르냐는 거예요. 직선으로 놓여 있고 차선도 넓잖아요. 국도 같은 경우에는 차선이 넓지 않고 곡선으로 꼬불꼬불 중간에 교차로도 많겠죠. 이런 것 때문에 속도가 느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동선은 어떻게? 가능하면 직선으로 처리해주면서 짧고 넓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쉴수 있는 휴게소는 가운데 있지 않죠. 도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벗어나 있잖아요. 도로 안쪽으로 들어와서 휴게소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장애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볼 때는 동선을 계획을 하고자 할 때, 즉 사람이나 차량이나 물건이 이동하는 궤적을 계획하고자 할 때에는 간단하고 명료하고 명확하게 단순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동선의 3요소를 이해한다면은 속도와 빈도와 하중 세 가지로 이해해본다면은 동선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떤 것이든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잘 나오네. 매번 동선은 나오지만 매번 시험에 나오더라도 동선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틀릴 수가 없어요. 유의할 것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상점 같은 경우에는 동선을 짧게 하면은 물건 사러 들어온 손님이 그냥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버리니까 안 되겠죠. 상점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좀 길게 동선을 유도해주는 그런 특징적인 게몇 부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직원들과 그다음에 손님의 관계가 있는 게 있어요. 호텔 같은 경우에 호텔도 직원, 손님 있죠. 은행도 은행에 가면은 직원과 손님 있잖아요. 그죠? 상점도 직원과 손님 있잖아요. 그런 직원과 손님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될 그런 건축물에서는 동선은 두 개가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들, 이런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 정도만 이해를 해도요, 거의 다할수 있습니다. 중요하고, 항시 나오고, 매번 나오지만은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하면 쉽게 풀어갈 수 있다는 거. 자, 공간은, 그 다음에 공간, 치수가 있어요. 총론 부분에서 공간과 치수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적인 공간을 이해를 할때그 공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작은 하나의 공간, 큰 하나의 공간, 두 개가 크기가 다른 공간이 있을 때 작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와 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틀릴 거예요. 작은 공간은 내가 혼자서 있을 때는 편하지만은 넓은 공간에 있을 때는 넓어서 편할 것 같지만 오히려 휑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넓은 공간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좁은 공간으로 오게 하면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죠. 이 불편하다라는 것은 이미 물리적으로도 불편한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조그마한 공간에 10명이 들어가는 것보다 넓은 공간에 10명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 물리적인 크기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는데 하필이면 농구 선수예요.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에요. 근데 조그마한 공간이 아니, 큰 공간을 해볼까요? 큰 공간을 계획을 하긴 했는데 물리적인 평면의 치수는 컸는데 이번에 들어갈 때문 높이가 한 2m밖에 안 돼요. 농구 선수 2m 넘는 사람이 많은데 전부 다 부딪혀가지고 이마가 다 까지면 안 되잖아요. 많이 아픕니다. 출전하기도 전에 다 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은 높아야 되겠죠. 그럼 물리적인 치수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들어갔는데 이게 10명이 들어가가지고 뭔가 운동하거나 회의하려는데 전부 다 창이 없어요. 헉헉대고 있으면 답답하겠죠. 환풍기를 놔주는데 뭐 환풍기를 놨을 때 환풍기로 튼다고 하더라도 그 내부에서의 공기순환이 원활하지 못할 거예요. 즉 외부의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한다면 장시간 있을 때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옆방으로 가니까 창문 큰 방이 있더라. 전부 큰 방으로 옮겨서 환기시켜가면서 하자. 채광도 잘 되고 그 방으로 옮겨가는 게 훨씬 좋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생리적인 어떤 공간으로 변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 같이 전문가와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거 이해만 하더라도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또 이 치수에 관련된 것도 이 모듈하고도 연관되지만은 치수에 관련된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가 공부할 때는 건축을 전공했고 그 중에서도 계획이라는 걸 설계를 해보지 않은 분들은 이 부분을 설명을 대부분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같이 공부하다 보면 이 부분은 명확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학 전공한 분들은 이 부분의 내용들을 잘 저와 같이 공부하다가 보면은 손쉽게 공부할 수 있더라라는 거. 자, 하여튼 문제는 나옵니다. 모듈에 관한 문제와 연관돼서 공간 및 치수 반드시 나오니까요. 중요하다. 그래서 총론 부분에서는 살펴보니까요. 제일 중요한 건 모듈과 동선과 공간 및 치수에 관한 내용 이 세 파트가 가장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 단독주택이에요. 최소 주거 기준이라는 게 있고 뭐 최대 주거 기준 이야기하진 않아요. 최대는 내가 혼자서 100평 살든 200평 살든 뭐 3층짜리 살든 10층짜리 혼자 살든 그거 뭔 상관이에요. 이제 최대는 기준이 없는데 최소 그래도 내가 혼자 살고자 할 때는 최소 요만한 공간은 필요할 것 아니냐 또는 우리 가족이 4명인데 4명이 살 때는 최소 요만한 공간이 필요할 것 아니냐라고 해서 최소 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 봐두세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보면은 뒤에 것만 열심히 공부하다가 보면 또는 세세한 내용만 공부하다 보면은 항목을 놓치는 거예요. 이럴 때 최소 주거 기준을 이야기하라는 것이 최대 주거 기준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최소라는 게 있고요. 한 사람이 살아보자 할 때는 한 사람이 최소 얼마나 크기의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공간의 크기를 최소 주거 기준하고요. 대개는 주택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무소 이후부터는 잘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최소 주거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최소 주거 같은 게 단독주택에서 1인당 최소 10제곱미터의 바닥면적을 가질 때 적당히 생활하는데 너무 답답한 감을 느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큰 데를 가겠다라고 해서 내가 개인적인 어떤 생활공간, 프라이버시한 공간,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할 때는 약 유효기준 또는 한계기준에서 14제곱미터 필요하거든요. 그 정도면 그래도 나의 프라이버시는 갖출 수 있는 정도로 나옵니다. 조금 더 크면 좋겠죠. 적당한에서 적당한이 16제곱미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미리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지금 적당한이라는 얘기 했어요. 적당한. 계획에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적당한이라는 말이 가장 좋습니다. 또는 이거랑 대체할 수 있는 게 알맞은. 적절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알맞은.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런 계획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공간 및 치수처럼 공간을 규정을 해주고요. 만들어내고 거기에 따른 치수를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어떻게 치수를 규정 지어줄까라고 할 때 그때 적당한 치수, 적당한 규모 또는 적당한 공간 이렇게 또는 알맞은 치수, 알맞은 공간의 크기 뭐 이런 것들 적당한이라든가 알맞은 것이 우리 건축 계획 과목에서의 가장 좋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맞고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불편하거나 편하다라는 이거는 이해를 할 수 있어도요. 이 계획 과목에서 계획을 하는 이 내용들은 정답이라는 거는 없는 거예요. 이가 구조처럼 계산을 해가지고 마이너스가 나오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어디에 어떻게 생활할지 모르니까 그냥 보편적인 또는 알맞은 또는 적당한 공간과 적당한 치수 계획이라든가 적당히 내부 공간의 구성들, 구성 요소들이, 컴포넌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넣어주는 게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알맞은이고 치수를 보면은 책에 보면은 조금 치수가 내가 공부하는 책이라든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조금 틀리다라든가 또 제가 가르치면서 조금 다른 치수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무엇이 도대체 맞는가라는 걸 고민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들은 이것저것 다 보면 다 맞는 내용이에요. 다 맞는 내용. 무슨 얘기냐면 책마다 또는 예전에 학자들마다 책을 쓴 분마다 또는 학자 연구원분들이죠. 조금씩 다르게 제안을 해놓습니다. 그냥 제안한 게 아니라 통계를 내봐서 통계를 내보니까 이렇다. A라는 사람이 그랬으면 B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나라에서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다. 또는 B라는 C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래. 우리나라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더라.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씩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수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약간 차이 나는 것은 크게 문제 없다. 근데 아주 크게 차이 나는 건 문제가 되겠죠. 그런 것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최소 주거 기준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선의 계획이 있죠. 자, 근데 동선에 보면 여기 위에 동선 주요 요소가 있잖아요. 이거 설명할 때 다 이미 우린 이해를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주택을 계획할 때 주택 내에서 이 동선 계획이 또 몇 가지 있으니까 그 부분만 참조해 두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각실에 대한 배치가 있어요. 거실은 어디에 배치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나, 어떻게 실내 계획을 할 것인가. 침실 같은 경우는 어디에 위치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실내를 계획을 할 것인가라는 실내 계획을 이야기할 것이고요. 그런 각각의 실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주택에서 다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공부하면서 차근차근 듣고 보고 한번 정도 생각해 보면은 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이 공부할 때에 혹시라도 한 5분, 10분 쉬겠다라고 하면은 거실에 한번 나갔다, 침실에 한번 나갔다가 화장실에 한번 갔다가 발코니 쪽에 나가서 이렇게 한번 보면은 그게 바로 복습입니다. 그것은 쉽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한식주택과 양식주택의 비교가 있어요. 최근에 들어서 문제가 나오는 것이 한식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다, 두 문제, 세 문제가 아니라 매 회차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한옥이라든가 한식에 대한 그런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TV, 매스컴상에서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한식의 관심도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낼때 많이 냅니다. 그럼 양식은 뭐냐?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는 내용이 양식을 기반으로 해서 기본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고 양식이 한식이라는 것은 우리 전통 주택의 개념으로 들어가서 역사적으로 볼때그 역사에 깊이 들어갈 건 없고요. 민가라든가 서민 주택을 기준으로 한 그런 한식 주택의 특성으로 이해해 본다면은 이 한식이 굉장히 관심을 받는 분야이기 때문에 최근의 문제로 매 회차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식은 우리 옛날 할머니 집의 집또 시골에 놀러 갔을 때 시골 집을 생각하시고 그런 집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단독주택이라든가 아파트는 양식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명확하게 공부를 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공동주택 파트로 갑니다. 공동주택이고요. 공동주택은 함께 사는 주택이잖아요. 아파트예요. 자, 특징, 분류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특징은 단독주택에 비해서 좋은 점들이 있을 거고, 공동주택의 분류 같은 경우에는 낮은 주택, 높은 주택, 두 계층 사용하는 주택, 한 계층 사용하는 주택, 탑으로 쫙 올라가는 주택, 판으로 올라간 주택,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파트는 복도형도 있고요. 호령도 있잖아요. 계단식 형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분류를 이야기를 합니다. 블록 플랜이라는 게 있는데, 이 블록 같은 경우에는 평면을 볼 때, 평면이든지 1.2 내지 1.5m 사이에서 건물을 싹둑 잘라서 이렇게 내려다본 그림이 평면이거든요. 이 그림을 그린 게 평면도고요. 그렇게 하나 층에 만들어진 그 하나가 기준층이라고 하고, 걔가 쌓여져가지고 큰 하나의 건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 건물을 하나를 블록이라고 하고 그 블록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라는 게 유닛들을 조합한 거잖아요. 그게 블록 계획이면서도 그쪽 블록을 전체 땅에다가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라는 것이 배치 계획이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블록 플랜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결정 조건은 몇개안 됩니다. 건물과 건물이 다닥다닥 붙는 것보다는 여유 있게 들어가라든가 뭐 일조 통풍 고려를 해가지고 이런 사항들이 또 있겠죠. 차근차근 공부하다 보면은 이건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엔 많이 나왔고 최근의 문제에서는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꼭 공부해둬야 될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평면 형식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평면 형식에 따른 분류. 이거는 상당히 중요. 별표 많이 안 칩니다. 근데 별표 치는 것만큼만 공부해도 절반 공부한 겁니다. 우리는 평면 형식에 따른 분류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계단식 형태의 우리는 아파트가 요즘 대부분 계단식 형태입니다. 그럼 홀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홀이 있는 거예요. 요만한 홀이 있어가지고 홀에서부터 각각 집이 들어가는 경우거든요. 계단실, 홀 같은 경우에 구별하는 것은 계단실은 그냥 계단실만 있는 거예요. 근데 홀형 같은 경우에는 앞에 공간이 있으니까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조건이 여기서 엘리베이터에 내려가지고 좀 홀에서부터 각각 주택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식이다라는 거죠. 이 저층형이면 완전하게 두 개가 구별이 되는데요. 고층으로 갈 때, 적어도 6층, 7층, 8층, 9층으로 넘어갈 때는요. 5층 이상은 아파트가,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놓죠. 뭐 5층 정도면 놔요. 예전에는 5층까지도 안 놨어요. 근데 안 놨는데 사람들이 불편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5층도 놓고 단독주택처럼 보이는 또는 다세대주택처럼 보이는 것도 대부분 엘리베이터 4층짜리도 놓습니다. 걸어서 올라가는 거 싫어하니까요. 조그만한 건물에도 이제는 엘리베이터 놓는 추세라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은 엘리베이터와 계단실을 같이 계획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아파트 우리가 볼수 있는 고층 아파트는 계단실 플러스 호령에 의해서 계단실 및 호령이라고 이야기해도 된다라는 거죠. 이제 빼버리고 사실 계단실 형태라고 해드려도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복도형과 집중형이 있는데 이두 가지 계단실 형태와 복도형을 비교하는 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아파트에 살고 있죠. 예를 들어 아파트도 살지 않아도 가봤죠. 그때 계단실 형태 대부분일 것인데 복도로 쭉 따라가서 집으로 간다. 이게 복도형이고 이두 가지의 장단점만 비교해도 이 부분은 거의 다 공부한 겁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당연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건 당연히 나와요.
단면 형식에 따른 분류도 있어요. 싹둑 잘라보니까는 한 층만 쓴다? 우리 대부분 아파트. 근데 꼭대기 층에 보면은 펜트하우스처럼 있어요. 그럼 두 층, 다락방처럼 쓰잖아요? 그때는 그것이 복층형이 되는 거예요. 이 분류, 뭐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아무래도 복층이 좀더큰 집일 것이고요. 2층 또는 복층, 위층의 옥상층이라든가 또는 다락층에 올라갈 땐 아주 프라이버시한 공간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만 이해하면 다풀수 있겠죠. 스킵 플로어도 있어요. 언덕에 차곡차곡 계단처럼 올라갈 때 그때 그런 스킵처럼 스킵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매번 걸어 올라갈 때 계단을 통해서 올라간다. 스킵 스킵 스킵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스프리 레벨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주택의 스킵 플로어예요. 이 부분도 문제가 자주 나오는 것이에요. 입면 형식도 있네요. 멀리서 보니까 판의 형태로 길게 간다. 판상형. 타부 형태로 접어져 가지고 주상복합처럼 올라간다. 탑상형. 자, 명쾌하죠? 이두 개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대충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알 거예요. 판상형은 너무 판으로 놓이니까. 딴 데서 볼 때는 그 판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근데 탑상형 같은 경우에는 삐죽삐죽 탑처럼 올라가서 높게 짓긴 짓는데, 방향이 틀린 그런 전망을 볼수 있다는 게 조금 더 단점일 수가 있겠네요. 그럼 단지 계획도 있어요. 단지 계획. 주구 이론, 근린 주구 이론, 뭐 슈퍼블럭 다 주구 이론에 관련된 거고요. 단지 내에서의 교통 계획, 이것도 반드시 한 문제 정도는 요 안에서 나옵니다. 요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옵니다. 같이 공부할 거고요. 단지의 구성 요소나 배치가 있어요. 이것은 아파트에서의 주동 배치 계획, 즉 블록 플랜에 하고 크게 다르진 않고요. 그다음에 단지 내에서 들어갈 시설도 있어요. 5개 공간들이 있죠. 그 5개 공간들이 포함되어야 될 것들이 기타 시설들이에요. 그래서 이 단지 계획도 반드시 한 문제 나온다라는 거예요.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택이라든가 또는 총론 부분에서 한세 문제 내지 다섯 문제까지도 나오고요. 평균 네 문제 정도 나오고요. 여기서 이건 단식 한 문제 나오겠죠. 자, 업무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두 문제는 나옵니다. 에서 세 문제는 꼭 나와집니다. 많게는 업무시설 자체에서 네 문제까지도 나올 경우도 있어요. 보통 세 문제 정도 보시면 됩니다. 세 문제니까 두개 합쳐서 이 파트에서 네 문제 정도 나옵니다. 자, 업무설 같은 경우는 임대비가 있어요. 임대 들어가는 거죠. 얼마나 임대해주냐라는 것이고. 평면 배치 같은 경우는 조그만 방으로 나눴을 것인가, 넓은 방으로 한꺼번에 쓸 것인가라는 개실과 개방식의 분류를 꼭 해두시고요. 업무의 그런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를 할 때, 그때는 오피스 랜드스케이프 한다 해서 사무실 조경처럼 꾸며가지고 조경을 놓는 게 아니라 그런 형식으로 해서 예쁘게 또는 효율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배치해주는 게 랜드스케이프예요. 그다음에 코어라는 개념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건 또 반드시 나와지는 문제. 높은 빌딩에 올라갈 때 코어, 즉 엘리베이터로 가게 되는데 엘리베이터 옆에 보면 화장실도 있고 계단실 있죠? 묶어놓은 게 코어라는 거예요. 그다음 사무실의 모듈과 경관, 모듈이라는 것은 기준되는 치수예요. 기둥과 기둥 간의 간격이 경관이고 이때 모듈에 의한 계획이라든가 경관 계획을 할때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음에 뭐 엘리베이터라든가 주차 계획도 드문드문 나오기도 합니다. 엘리베이터보다는 에스컬레이터 상업권 쪽에서 백화점 쪽에서 주로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계획은 몇개 필요한 것들, 대항 배치로 할때 간격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은행이 있어요. 은행실의 면적, 그다음에 객장, 그다음에 금고라든가 객장은 손님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있는 곳이죠. 금고는 돈을 또는 물건을 넣는 거죠. 이런 거는 동선의 계획이에요. 동선. 역시 동선이죠. 뭐라고 없네요. 은행은 주출입구의 계획이 아주 흔히 나옵니다. 뭐매 회차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주출입구를 한계로 두고 들어갈 때는 도난 방지를 좀 고려를 해서 안 여닫이 문으로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만 공부해 주시면 되겠고요. 금고실 계획이라든가 카운터 높이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도 계획상의 실례로 세부적인 세세공 내용들로 있으니까 참조를 보시면 되겠고. 드라이빙 뱅크는 예전에는 많이 나왔는데 요 근래에는 잘안 나옵니다. 드라이브 뱅크가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또는 주유를 할때 보면은 차를 딱 세우고 그다음에 주유를 하잖아요. 그리고 계산을 하잖아요. 그렇게처럼 창구가 있는 거예요. 별도로 완전히 떼어나온 아일랜드 형태도 있고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형태도 있어요. 드라이빙 레스토랑에서 요즘에 햄버거 파는 데 보면은 햄버거 주문을 하고 삥 돌아오면은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드라이빙 레스토랑이거든요. 차를 끌고 가면서 그런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근래에는 문제가 잘안 나오고 있네요. 중요 사항은 차근차근 보기로 할 거고요. 이렇게 단지 계획이라든가 업무 시설에서는 네 문제 정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벌써 앞 페이지와 그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즉 업무설까지 여덟 문제까지 나옵니다. 상업설로 가면은요, 상점도 있고 그다음에 백화점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백화점도 있죠. 상점에 대한 광고 요소, 판매 형식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동선의 계획과 그다음에 쇼윈도라든가 쇼케이스 계획 요거.
그 안에 들어가서는 쇼윈도라든가 쇼케이스는 주로 눈부심이라든가 반사 방지 방법에 대해서 물어요. 이 부분만 잘 체크해 두시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우리가 같이 공부할 거고요. 얘도 한 문제 바라봐야 되겠죠. 그다음 백화점은 한 문제 나올까 말까 정도.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나오는 가능성이 더 높은데 어쨌든 상점보다는 조금 중요도가 덜합니다. 근데 백화점에서 나온다면 영역권이라든가 스팸 결정 요인 이런 정도와 그다음에 내부의 가구 배치 방법이 여기 평면 배치 방법이에요. 이 부분,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특징, 그다음에 무창 건축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요즘에 시들 했는데 어쨌든 무창 건축에 대한 내용들 하고 중요도 높은 쇼핑몰에 대한 계획 요 정도만 받으시면 되겠네요. 학교 시설이 있어요. 학교 시설 교실이 있는 교사동의 배치 형태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운영 방식이에요. 이거. 그다음에 이용률 순수율은 기본적으로 공부 한 번만 해두면 나오더라도 절대로 틀리지 않는 내용이에요. 이건 식으로 간단하게 풀수 있는 내용인데, 근데 건축계획 과목에서는 식으로 공식을 외워가지고 풀게 진짜 다섯 개도 안 돼요. 그 중에 그냥 하나입니다. 블록 플랜 결정 조건, 이것은 우리가 1학년, 2학년 나눠가지고, 3학년 나눠가지고, 층별로 나눠서 교육을 시키겠다, 반편성을 하겠다, 그게 바로 블록 플랜이에요. 그런 방법들, 확장에 대한 부분, 융통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아이들 늘어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만 공부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뭐 나머지는 됐고요. 이렇게 학교 시설도 반드시 하나 정도는 나와집니다. 자, 이 내용을 보니까 한 문제씩은 나오겠죠. 상점 하나, 백화점 하나, 학교에서 한 문제씩 완완완 세 문제가 나오네요 여기서. 자, 그다음 도서관에서요. 도서관의 종류 있고요. 도서관의 종류 뭐 전문 도서관도 있고요. 일반적인 그런 도서관도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도서관에는 배치 계획을 할 때에는 이큰 하나의 건물 을 배치하느냐와 내부에 들어서 평면에 대한 평면상에서의 배치 계획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유의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출납 시스템도 또 있어요.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출납 시스템이에요.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안전계가 시기르니 자유계가 시기르니 반계가식, 폐가식이 있거든요. 그런 출납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만 잘 공부해도 도서관에 한 문제 얹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듈에 관한 도서관의 모듈, 서고에서 잘 적용할 수 있는 모듈이라든가 열람실이라든가 서고에 대한 계획 사항들 요 정도만 받으시면 되겠네요. 의외로 공부할 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음 이제 공장 창고는 공장이 어디에 쓸 것인가라는 입지는 참조, 건축 형식도 대략 그냥 어렵지 않은 내용, 배치도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 레이아웃입니다. 공장 내부의 생산 라인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는 레이아웃만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장의 구조라든가 지붕 형식 정도 받으시면 되겠죠. 무창 공장은 됐고요. 병원 같은 경우에는요, 병원의 집중형, 분산형으로 해서 이 건축 형식이 가장 잘 나옵니다. 요거. 묶어서 넓게 갈 것이냐, 분관을 해서 분산으로 해놓을 것이냐. 이 부분 가장 중요하고요. 병원에 가면 외래부에 진료를 받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검사 중앙진료부에서 받고, 입원했다 병동부에 입원하는 그런 관계 잘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관계에 따라서 면적 구성이라든가 실을 배치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또 차근차근 볼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 외래부의 각과의 계획상 요점을 해서 드문드문 1년에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매 회차는 안 나오고요. 수술실에 관한 문제는 예전에 많이 나왔는데 요 근래는 많이 안 나옵니다. 병원 같은 경우에 문제가 나오게 되면 하나에 집중돼서 안 나오고요. 하나에 집중돼서 안 나오고 병원 건축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해서 이다 섞어놔가지고 틀리게 될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호텔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이것도 한 문제 정도. 그럼 여기도 한 문제씩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치고. 그다음에 이제 호텔이에요. 호텔은 분류가 시티 호텔, 리조트 호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주요 부분이 있어요. 호텔에 가면은 우리가 뭐 자는 숙박 부분도 있고요. 연회장 같은 그런 퍼블릭 스페이스에서 공용 부분도 있다라는 것만 봐두시면 되고요. 분류와 그 기능만 봐두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쉬워요, 호텔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주 등장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실제로 문제에서는 이 앞쪽에서 대부분 나오니까요. 이 부분은 공부하다가 설설 참조하시면 되겠고,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미술관의 입지라든가 배치, 이것도 참조, 어려운 건 없어요. 범위는 들어가고 체크는 해두는데 어쩌다 나오는 부분이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역시 순회 형식이에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순회 형식. 꼭 나옵니다. 이것은 연속 순회 형식, 깨다리미 코리드 형식, 중얼 형식에 대한 특성 받으셔야 될 내용이고요.
전시실 순회, 전시실 계획 같은 경우에는 뭐 중요하죠. 내부의 계획을 할때 어떤 사항들 계획을 할 것인가, 크기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인데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시실 계획을 할때요 근래는 특수전시 기법으로 많이 하니까 이 특수전시 기법에 대한 특성들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채광이라든가 조명에 대한 부분을 후순위로 두면 되겠네요. 이게 1순위예요. 극장에 가면은 무대 형식에 대한 형식별 특성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 얘가 나오죠. 플러스님 형태라든가, 또는 뭐 아레나 형태라든가 하는 비교점을 요 근래에는 많이 냅니다.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각적 한계로서 생리적인 한계라든가 1차적 한계, 2차적 한계 요거 봐주시면 되겠고, 이거는 그냥 외우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는 이제 객석이라든가 무대 배열 상황들, 그다음 무대 주변 공간의 구성들 요거 봐두셔야 되고요. 음향 계획은 근래에도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의외로 좀 적게 나옵니다. 계속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여기도 그냥 한 문제씩이에요. 적당히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한 17문제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한세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서양 건축사에서는 흐름이 제일 중요하고, 각 시대의 양식상 특징. 그 다음에 근대로 넘어오면 근대 건축의 운동이 있고, 건축, 유명한 건축가와 건축물.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어렵게 나오는 문제가 현대 건축의 특성,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가 기타 등등 나오니까요. 이거는 공부할 때 조금 참조해 두시면 되겠네요. 이해하는 정도고요. 이 부분만 공부해도 됩니다. 물론 내용이 많습니다. 한국 건축사랑은 서양 건축사의 비교, 서양 건축의 비교라든가 시대별 비교, 조선과 그다음에 뭐 고려의 비교라든가 또는 뭐 한국 건축과 서양 건축의 비교 이런 점들이 가끔씩 나오고요. 나올 때 공포에 대한 부분은 자주 등장을 하겠죠. 이런 것들. 최근에 들어서 최근에 그런 근대 우리나라의 근대 건축, 우리나라의 근대 건축과 그다음에 근대 건축가, 그다음에 근대 건축물 요 부분도 등장을 하니까요. 유의해둘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나 예, 집중적으로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타 상황으로는 뭐 법률상으로 볼 때는 편의증진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들과 그다음에 주택 건설 기준 중에서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규칙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진입로의 크기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진입로의 크기가 대표적인 문제고요. 매 회차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근대 문제가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편의증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을 위한 건축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내부로 들어가서 쭉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이 부분들이 꼭 나오고요. 같은 문제예요, 거의. 얘랑 얘는 문제가 내용보다는 한 문제씩만 공부해드려도 맞출 수 있으니까요. 어렵지 않겠네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봤어요. 공부할 게 상당히 많지만은 지금 정리한 내용들만 쭉 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해결될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출제 경향들이에요. 15년, 16년, 17년 넘어가면서 18년도 지금 이제 쭉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요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얼마나 나왔냐라는 거예요. 지금 방금 전에 봤던 그런 내용들도. 총론에서는 예전에는 많이 안 나오는데 지금은 나온다라기보다는 이것은 총론 부분에는 여기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내용들이 있을 것이 일로 들어가서 나온 거예요. 아주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것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올 가능성은 많지는 않습니다. 한 문제 정도 바라본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공부한 공간과 치수에서 나오는 겁니다. 공부할. 단독주택에서는 적어도 두 문제는 바라봐야 되다 보니까 세 문제, 세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막 이렇게 나오죠. 단독주택. 근데 의외로 공동주택보다는 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요. 공동주택이 왜 많이 나오냐. 여기에 플러스해서 단지계획이 있으니까. 공동주택 단지를 계획할 때 단지계획 이론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단독주택 두 문제, 공동주택 두 문제, 단지계획에 관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사무소는 매번 두 문제씩 나와줍니다. 사무소는요. 그다음에 은행은 0.5, 상점도 0.5, 백화점도 0.5인데 반반이 나는 거죠. 요 근래는 상점은 많이 안 나오겠네요. 안 나오고 있지만은 그래도 상점은 전통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몇 개가. 그런 부분들만 잘, 또는 은행도 그렇고요. 잘 해결해 놓게 되면은 이세개 중에서는 반드시 하나는 나오니까. 알아두시고. 학교는 매번 하나씩 나와주니까는 기본적으로 학교 운영 방식에 대한 부분도 블록 플랜에 대한 계획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한 문제 정도 바라보면 되겠고요. 호텔 하나, 병원 하나 다 보니까 하나씩 쭉 나와 있죠. 20분의 X라는 것은 20문제 중에서 한 문제, 20문제 중에서 한 문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 극장이라든가 영화 같은 경우에는 두 문제 정도 바라보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거는 오히려 전시시설보다는 우리는 극장에 많이 가니까 극장이나 영화관에 관한 문제가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유해 소벌레형도 많고요. 미술관 하나라든가 공장 창고 하나 정도씩 받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역사 부분에서는 세 문제 반드시 나오죠. 한국 건축사 하나, 그다음에 서양 건축사 두 문제 정도 이렇게 공부해 두시면 되겠고, 거꾸로 되면 한국 건축사 두 개, 서양 건축사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겠네요. 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0이라기보다는 장애인 관련 또는 우리가 주택 건설 기준 관련돼 가지고 실제로는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세 문제가 아니라 두 문제를 줄어요. 역사에서 두 문제를 줄고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서양 하나, 그다음 한국 하나, 그다음에 기타 법률에 관련된 거 하나, 이렇게 세 가지로 묶어지는 것들 공부하는 범위 내에 다 있으니까요. 이렇게 어렵지 않게 가질 수 있겠네요. 쭉 보니까 거의 한 문제씩 나오죠. 주택 부분에서 두 문제씩 나오고 또는 세 문제씩 나오고 사무소도 마찬가지고요. 주택과 사무소만 공부를 해도 적어도 8문제 내지 10문제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출제 기준이라든가 출제 경향까지 봤습니다. 긴 시간이었지만요. 공부할 게 상당히 많지만 우리 조금 많이 본 거예요. OT 시간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해두게 되면은 공부할 때 조금 더 유연하게 갈수 있다는 거죠. 쉬었다가 OT 두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